삼각지 로타리에 있는 전쟁기념관 입구입니다. 삼각지 로타리, 그 옛날에 상명여고가 있던 자리에 빌딩이 들어섰죠. 용산은 시내 중심지면서도 비교적 발전이 덜된 지역이었습니다. 아직도 뒷골목에 가면은 옛 모습 그대로, 그야말로 서민들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골목입니다. 50년대, 60년대 가난과 시련의 계절을 그대로 당하면서 견디면서 살아온 서민들의 골목. 이 골목 바로 밖에는 2층도 아니고 3층도 아니고 40층, 50층짜리 건물들이 가득히 들어서 있습니다. 한강 대로, 여기서 한 2, 3km만 가면 한강이 보입니다. 대한민국의 젖줄 한강이 바로 이 길을 통해서 가는 곳이죠. 삼각지 로타리입니다. 삼각지 로타리, 그 옛날 70년대 고가도로가 있던 삼각지 로타리입니다. 이쪽으로 보면 한강이고요, 이쪽으로 보면 원효로 공덕동 방향, 네, 마포가 가는 길이죠. 철길을 건너 가는 고가도로 보입니다. 또 옛날 상명여고가 있던 자리에 LG자의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 있고요. 이쪽으로 가면은 시내에 들어가는 곳입니다. 여기서 한 3, 4km 가면은 서울역이 있는 곳이죠. 삼각지 로타리, 배호의 그 유명한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가 이곳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그 거리입니다. 아이고, 삼각지 로타리, 지금은 번화가 서울의 중심지예요. 또 서울에 들어가는, 중심지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. 배후에 그 유명한 곡,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,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입니다. 아름다운 조각, 멋진 예술가가 만든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죠. 서울역 방향, 또 원효로 방향, 노래비가 있는 삼각지 로타리, 멋과 낭만의 거리입니다.